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 우리에게 바다는 미래입니다. 경제안보적 관점에서 해양력 강화,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해양을 통제하고 사용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 해양력에 주목할 때입니다. 오늘 해양력에 기반한 번영과 평화를 열어가는 대한민국 해군을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거, 국방 포커스! 대한민국 해양력 강화를 위해 말씀 나눌 분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해군 미래혁신단장 박동선입니다. 저는 해군의 미래 비전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해군의 혁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국제정치, 경제, 해양 안보 등을 강의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해양강국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해양수산정책연구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글로벌 해양아카데미 학장을 맡고 있는 한대송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두 분에게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대한민국은 해양국가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 기자님?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해양국가다. 삼면이 바다니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은 모두 다 맞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나라는 해양국가입니다. 지리적으로 또 반도국가죠.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부 창출은 바다를 통해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구 교수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저도 동의합니다. 네. 대한민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을 주요 활동 무대로 하는 해양 국가입니다. 네, 대한민국은 해양 국가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해양 국가인지 이유를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학장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 박동선 당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이제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지리적 팩트로만 보면 대륙 국가라고도 해양 국가라고도 할 수 있는 반도 국가입니다만은 경제 산업적인 면에서나 지정학적인 면에서 우리나라는 해양 국가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세계무역기구가 2020년 발행한 세계 주요국 교육 동화에 따르면 우리는 세계 9위의 교육 대국인데요. 네. 유라시아 대륙과 이렇게 남북 분단으로 단절된 상황에서 해양 운송로는 우리에게 생명과 생명줄과 같고 또 우리에게 핏줄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고용량의 99.7%가 바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산업단지가 44개가 있는데 그중 절반 가까운 20개가 항만에 인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적인 측면에서 우리 조선산업이 세계 1위이고 또 선봉량은 세계 5위, 업 생산량은 세계 13위고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는 세계 10위에 달하는 해양 대국이기 때문에 해양 국가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뭐 해양 국가 하면은 저는 바이킹, 뭐 스페인, 뭐 영국 이렇게 좀 떠오르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보면은 해상왕 장보고 이순신 장군 이런 거 따지면은 대한민국 해양 국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런 인식을 하고 있을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그 바레만 유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그 서해 해양 문화권의 중심이 바로 고조선이었다고 합니다. 고조선도 엄연히 해양국가였고요. 그 고조선을 이은 삼국시대를 보더라도 고구려를 제외한 신라와 백제 모두 해상왕국이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해상왕 장보고가 이때 그 등장한 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보겠고요. 그 뒤를 이은 고려를 세운 왕건도 해상 세력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대동강 유역 중심으로 했고요. 서해 해상 무역을 장악을 했다고 합니다. 비록 15세기 이후에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조선도 해금 정책을 채택하는 바람에 저희가 그동안 바다에 대해서 조금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민족은 엄연한 해양 DNA를 갖고 있습니다. 해양국가. 박 단장님, 이 교수님 말씀을 들어도 우리나라가 해양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해양 국가의 국민들임을 자각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해양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해군으로서 해양의 경제적 가치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해군은 해양경찰, 그다음에 해병대와 함께 해양력 강화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해양력에 기반한 번영과 평화를 위한 구상이라는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네. 이 책은 해군, 해병대, 해양경찰이 최초로 해양력 강화를 위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공동 발간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고 봅니다. 네. 또한 해양과 관련된 다양한 기관들과 의사소통 과정을 거치면서 각종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그 과정도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지금 단장님께서 이제 해양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해양력 하면 정확히 우리 모르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니까 구체적으로 의미가 뭔지 좀 강조해 주시겠습니까? 네. 미국의 해양전략가 마한이 해양력을 해양에서 또는 해양에 의해서 국민이 위대해지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네. 해양력은 해양을 통제하고 사용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해양력은 단순히 해군력 이외에도 해운, 조선, 수산, 물류 등 민간의 해양 관련 경제 활동까지 다 포함한 개념입니다. 해양 국가 그러니까 이제 해양력 강화 측면에서 경제적인 측면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네, 학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해양력은 앞서 박동선 단장님께서 마한의 말을 인용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바다를 하고 활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체적인 역량인데 이러한 그 해양력이라는 시파워라는 말을 대중화시킨 사람이 이제 그 알프레드 마한입니다. 알프레드 마한은 넓은 의미에서 해군력뿐만이 아니라 통상 해운이 포함된 넓은 의미에서 이렇게 보았는데 이 영국의 학자 제프리 틸을 비롯해서 많은 그 해양 전략의 세계적인 석학들이 이 해양력을 군사력뿐만이 아니라 민간의 상업 활동도 포함해서 이러한 그 군사력과 민간 활동의 결합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민간의 이 해양 활동을 해양력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율운항, 수소 이런 분야와 관련해서 해운항만 조선, 그다음에 그린에너지, 해양바이오, 희토류 등과 관련한 이런 그 수산, 해양자원 등의 분야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상업활동 분야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해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지정학적으로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 당연히 해양력이 중요하고 또 경제적 측면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 구 교수님이 좀 더 강화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 오늘 계시는 사회자 분들과 또 패널로 참석하고 계시는 분들 모두 어린 시절부터 무역 입국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네. 무역으로 네, 나라를 세운다는 말인데요. 저는 그게 귀에 박혀서 그런지 늘 그런 얘기들을 우리 학생들한테도 하고 주위 분들에게도 하는데요. 그 한국은 앞서 현대성 학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실상부한 세계 10위권 통상국가입니다. 아시다시피 2011년에 세계에서 7번째로 소위 말하는 2050클럽 1인당 국민소득 2만 불 인구 5천만 명 이상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어서 2018년에는 30-50클럽에도 가입을 했습니다. 3만 불 이상 5천만 명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많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경제성장을 우리가 바로 무역을 통해서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국내 총생산 GDP에서 무역 그 수출과 수입을 합한 값입니다. 이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가깝습니다. 한때는 90%에 육박한 적도 있었는데요. 네. G20 국가 또는 OECD 국가 중에서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독일과 멕시코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 나라는 주로 또 육로를 통해서 많이 무역을 해요. 네. 우리는 육로를 통한 무역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거의 전적으로 해상교통로에 의존을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즉, 바닷길이 끊기면 우리의 생명줄이 끊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닷길, 해상교통로를 지키기 위한 군사력이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군사력이 단순히 서로 싸우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의 생명줄을 지키는 데도 꼭 필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가 무역 입국의 시대에서 이제 해양 입국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그 바다를 지키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말 안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해양력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장님, 제 말씀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안보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은 해양력을 구성하는 두 개의 큰 축입니다. 그중에 안보적인 측면은 해군, 해양경찰, 해병대를 포함한 해양전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부창출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해양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해양전력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다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춤으로써 국가의 번영을 많은 나라들이 누려왔습니다. 해양력은 국가 간의 전쟁을 억제하고 위기를 관리하는 가장 유용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바다를 통해 해양력을 사용하고 전쟁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전력 현시 또 전력 투사가 가능하고 기동 및 대응에 신축성과 융통성을 제공해 줌으로써 해양력을 이용해서 감시 정찰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상대방을 감시함으로써 대응하는 데 충분한 시간까지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바다를 지배하는 자 세계를 지배한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요. 해양력과 해군력의 상관관계가 무엇이고 그럼 해군력이 갖는 특성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단장님? 네. 해군력은 해양력 구성 요소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군력은 최적의 해상 무력으로 전력을 현시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행동을 중지시키거나 단념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도발 징후가 있을 경우에는 해군력으로 전력을 투사해서 상대방에게 강력한 경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전쟁을 억제가 되겠죠. 만약 상대방이 도발을 할 경우 그에 상응한 대응 활동을 통해서 확전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해군력은 해양과 관련된 경제 활동을 안전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해주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해양력을 발전시키며 이 해양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이 뒷받침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해양력 발전을 위한 해군력의 발전, 구 교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당연히 해양력 발전을 위해서는 해군력 발전이 필요 조건이 되겠습니다. 네. 해군력 발전은 다시 소프트 파워적인 측면, 하드 파워적인 측면, 그리고 이 둘을 결합한 스마트 파워적인 측면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소프트 파워는 규범력입니다. 우리가 그 전 세계 해양의 그 안전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국제법이 존재하죠. 여러 규범들이 있습니다. 이 규범들을 지키는 데 우리 해군이 동참을 했을 때 저는 소프트 파워가 형성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표적으로 우리 아덴만 그리고 소말리아 해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해부대를 들 수 있습니다. 2009년부터 다국적 해적 소탕 작전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청해부대가 이룬 긍정적인 성과가 바로 우리의 소프트 파워의 한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예가 네. 되겠습니다. 청해부대는 그 세계 평화 안전 기여에 그 큰 공헌을 해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 이런 그 국제적인 안보 공공재의 그 지원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더 우리 청해부대 역할이 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 두 번째 하드파워 측면은 곧 군사력, 억지력 확보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시다시피 세계 그 4대 강국, 특히 4대 해양 강국으로 둘러싸인 유례 없는 나라입니다. 그 또 이 네 나라가 해군력 경쟁을 벌이고 있어요. 이런 우리의 어떤 국가의 규모나 국력 등을 고려할 때 이들 국가와 똑같이 해군력, 그 군사력 경쟁, 군비 경쟁을 벌이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해양 안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억지력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끝으로 이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를 결합한 스마트 파워가 중요하다고 할 텐데요. 그 마침 저 오는 2045년 대한민국 해군 10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 해군이 해군 비전 2045를 선포했고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로 스마트 네이비를 그 선언을 하신 바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해군력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네네. 좋습니다. 우리 단장님 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바다 하면 해군, 뭐 해경, 해병대 이렇게 있는데 이거 잘 모르거든요. 역할 좀 잘 좀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해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군은 해양력 구성 요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다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통제하기 위한 전쟁 억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신의 전력과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춰서 바다를 통해 도발하는 적이 있다면 언제든 강력하게 대응하고 경고를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해양 사용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강도 무력 분쟁이나 국지 도발 등이 발생한다면 현장에서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현장 종결 작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전면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위기 관리를 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억제와 위기 관리가 실패한다면 전투가 발생하겠죠. 이러한 전투에서는 반드시 승리하는 게 우리 해군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다음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통해서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 결정적인 작전을 함으로써 해양력 운영에 유용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네. 해양경찰은 독도와 이어도를 포함해서 배타적 경계수역에 해양 주권 수요와 불법 조업 어선들을 통제함으로써 안전한 바다를 지키고 있습니다. 해군과 또한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구축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어뢰 활동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단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네. 해양력 강화를 위해서는 해군이 독자적인 어떤 역할, 수반도 중요하겠지만 역시 또 해병대와 해경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은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단장님,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해양력 강화를 위해서는 해군, 해병대, 해양경찰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꼭 필요합니다. 해군과 해양경찰은 불법 조업 어선 단속을 위해서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또 지휘통제실 간의 연락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유기적인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군과 해병대는 합동 상륙훈련, 교리발전 세미나, 국제 심포지엄 참가를 공동으로 하는 다양한 채널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해군, 해병대, 해양경찰은 평소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호 발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바탕으로 합동성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일사불란한 지휘통제체계를 구축해야 되겠습니다. 네. 국민의 안전한 해양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고밀도 바다 안전망을 구축하고 상호 협업하여 각종 재난 발생 시 공동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의 그 해양 자원 지켜내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어족 자원이 점점 고갈되고 있는 이 마당에 불법 조업이 이게 웬 말입니까? 그것 때문에 진짜 국가 간에 어색해지거든요. 저희가 정말 이거 빨리 좀 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오징어가 금징어가 되고 있고 조기가 씨가 말랐어요. 우리 국민들의 이 정말 이 비싸게 사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 입맛 보장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학자님? 네, 네 맞습니다. 불법 조업. 예. 의식 백세라고 해서 네. 고기를 많이 먹어야 장수한다고 하는데 지금 불법 조업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산물이 너무 비싸요, 이제. 맞아요. 예. 예. 불법 조업은 이제 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fishing이라고 해서 예, 불법. 비보고, 비규제업을 얘기를 하는데 중국이 세계 최대의 국입니다만은 또 이 IUU업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우리 연근의 어족 자원이 급격하게 고갈돼가고 있고 이것은 건강한 해양 생태계를 파괴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데요. 네. 다행히 요즘 그 해군 해군이 같이 이 해양경찰이 유기적으로 협조를 잘해서 지금 단속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의장인 북방한계선 부근에서 우리나라 어선의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통해서 불법 어선의 태그 또는 납포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근 일본에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출이 지금 계획되고 가고 있습니다만은 방사능 오염 문제도 우리 국민의 식생활 문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불법 조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또 이런 방사능 환경 오염 문제도 같이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물류 대란이 명절 때 택배 회사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전 세계인들이 목도했죠. 올해 3월 네. 이집트 스웨즈 운하에서 선박 한 척이 좌초가 되는 그 사건으로 무려 6일간 전 세계의 물동량이 예. 막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태를 봤었죠. 그 사태를 보면서 아 정말 해상 수송로 정말 중요하다라고 모든 분들이 느낄 수 있었을 텐데 이 해상 수송로 확보를 위한 노력 우리에게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말씀하신 스웨즈 운하 선박 좌초 사고로 인한 물류 대란의 경우는 약간 자연재해적인 속성 그리고 또 인재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해상교통로, 해상수송로 안전 확보 차원하고 결을 조금 달리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 경제의 생명선과 같은 스웨즈나 또 동남아시아 지역의 말라카 해협이 있습니다. 이런 그 소위 말하는 초크 포인트, 그러니까 목을 졸리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런 주요 해상 교통로가 앞으로 이런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 의해서 특히 적대적인 세력, 해적이 될 수도 있고 뭐 특정 국가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세력에 의해서 봉쇄가 될 경우에. 우리에게 엄청난 지금 뭐 6일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대략 저희가 2주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네. 그럼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그 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여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그 대응 시나리오는 안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주로 이 해상 교통로, 해상 수송로 보호는 미국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 왔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는 일종의 뭐 우리나라뿐만은 아닙니다. 뭐 일본도 그렇고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인데 주로 이런 그 미국의 그 안보적인 측면에 우리가 무임승차를 해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일련의 흐름을 볼 때 해상교통로, 해상수송로의 안전 확보를 특정 국가에만 의존하는 것은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특히 이제 자국 중심주의가 지금 상당히 그 확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지난 그 미국 트럼프 행정부 때 불거진 바와 같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과 같이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에 그 해양 안보 비용을 더 많이 지불을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도 또한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우리나라가 이런 부담들을 정말 그 말 그대로 부담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핵심이 즉
해상 교통로, 해상 수송로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조치라는 인식과 더불어서요. 우리가 이제 국제사회에 우리 대한민국이 당연히 기여를 해야 될 그런 몫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해상 수송로 봉쇄에 대비해서 해군이 주축이 돼서 대응 시나리오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단장님 어깨가 좀 무거워 보이십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으신 거죠? 네, 준비를 해야 되겠죠. 예. 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네. 우리 해군에. 단장님 그렇습니다. 믿겠습니다. 네. 네. 해양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미래, 강력한 해군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자, 알아두면 똑똑해지는 신기한 국방 지식, 그것이 알고 싶은 지식 포커스. 안녕하십니까. 다이어트 지식 포커스. 오늘의 포커스는 영국 정치가이자 시인인 월터 롤리가 이런 말을 했죠. 바다를 지배하는 자, 세계를 제패할 것이다. 실제로 대한민국이 번영과 평화를 동시에 누렸던 독일 신라 시대와 현재를 돌아보면 바다를 적극 이용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엄연한 해양국가인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번영과 평화에는 바다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역사 속 인물들을 통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출발! 예부터 지리적으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가인 대한민국. 대한민국 관할 해역 면적은 약 43.8제곱킬로미터로 국토 면적의 4.4배라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의 국내 총생산에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63.51%. 세계 7위의 수출국으로 전체 수출입 물동량의 99.7%가 바닷길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는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요건 때문이기도 하지만 선박 수송이 경제적으로 이점이 매우 크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바다를 활용한 선박 수송은 육상과 항공 수송에 비해 가장 경제성이 뛰어나다고 하죠. 그렇다면 해양국가인 대한민국의 해양력 성적은 어떨까요? 선박 수주 규모 세계 1위, 신규 선박 건조 규모 세계 2위, 선박 보유 규모 세계 7위, 무역국 세계 9위로 해양은 우리 국가 경제의 생명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리 역사에서 해양력을 통해 가장 번영을 누리던 대표적인 시기인 통일신라시대에도 신라인들은 해상활동을 통해 당나라와 교류하면서 안정적인 해외 정착 여건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아봤는데요. 대한민국을 해양강국으로 이끈 역사 속 해양선각자, 과연 누가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인물로는 신라의 해상활동가 장보고가 있습니다. 그는 9세기 서남해안의 해적을 평정하고 당나라와 일본을 상대로 신라시대의 국제무역을 주도했던 인물인데요. 장보고는 지금의 산둥반도 위해시인 지역에 법화원을 건설해 해상무역을 위한 각종 편의를 제공한 것은 물론 무역상인을 위한 공적 증명서 발급을 대행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일본 하카다에도 무역기지를 설치해 동아시아 해상국제무역을 주도적으로 수행, 멀리는 아라비아 상인과도 교역했는데요. 이처럼 장보고라는 탁월한 해양선각자를 통해 신라인들은 뛰어난 선박 건조 기술과 항해술, 진취적인 해양 정신을 키워나갈 수 있었다고 하네요. 역사 속 해양 선각자 두 번째 인물로는 바로 조선 후기 실학자 다산 정약용이 있는데요. 그는 조선시대 바다를 통해 국가 번영을 주장한 대표적인 인물로 강진에서의 긴 귀향 생활을 통해 바다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나라의 땅은 북으로 2천여리, 남으로 1천여리에 불과하지만 서남쪽 바다의 여러 섬, 그중 큰 것의 둘레가 100이나 되고 작은 것도 40에서 50리는 된다고 말하며 좁은 국토에 머무르지 말고 바다와 섬에 주목해야 함을 역설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진취적인 해양 사상은 국가 정책으로 반영되지 못한 채 한 선각자의 외침으로만 끝나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죠. 마지막으로 꼽은 인물, 바로 현대그룹의 창업자 정주영입니다. 고인이 된 그는 1971년 영국 선박 컨설턴트 회사인 애플 도어사의 롱바톰 회장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한국은 16세기에 철갑선을 만들었고 영국보다 무려 300년이나 빠른데 산업화가 늦어져서 아이디어가 녹슬었을 뿐 한번 시작하면 잠재력이 분출돼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지갑에서 꺼낸 거북선이 그려진 500원짜리 하나 지폐 한 장으로 4,300만 달러의 차관을 부탁했는데요. 이후 여러 고비 끝에 꿈은 실현되고 맙니다.
1972년 3월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소가 건설의 닻을 올리게 되는데요. 이 역사적인 일은 한국 조선산업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죠. 현재 한국 조선산업 규모는 전 세계 기준 약 144조 7천억 원으로 5년 뒤에는 이보다 40% 가까이 증가한 약 201조 9천억 원으로 발표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대한민국은 선박 수주 규모에서 34%를 차지하며 1위 기록. 특히 해상 운송 수요가 증대된 것은 물론 친환경 선박, 로봇에 의한 선박 건조 기술 등장으로 한국의 조선 산업은 향후에도 더욱 증대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바다는 식량을 비롯한 자원 획득, 이동, 교류와 협력, 구애 증진, 개척, 지배와 피지배 등의 무대로서 강대국은 바다를 통해 세력을 확장해 부를 누렸던 반면 약소국들은 바다를 통해 침입받은 채 고통을 받았는데요. 앞으로 해양력을 기반으로 한 나라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 진취적인 자세로 발전 방향을 계속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해양강국, 해양해군, 응원할게요. 파이팅! 네, 결국 해양력 강화를 통해서 번영과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해군력 운영도 좀 다른 전환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단장님 맞죠? 네, 네. 그렇습니다. 우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미래 전쟁 양상을 정확히 예측을 하고 네. 이에 걸맞는 해군력 운영 개념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되겠습니다. 해양주권 침해,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 등 다양한 해양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 중점을 설정하고 또한 유무인 복합전력을 중심으로 다차원 입체전력을 건설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스마트 네이비 지금 구축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스마트 네이비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박 단장님, 기존에는 영근의 위주의 좀 방어적인 개념이었다면은 앞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근원해까지 해군력을 확장 운영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기존에 우리 해군은 해역함대 위주의 방어적 운영 개념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네, 최근에 들어서 여기에 추가해서 기동함대를 활용해서 원해까지 적극적인 해군력 운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해부대 파병 등 해양 안보 작전이나 각종 재재난 대응 등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을 위해 기동함대를 적극적으로 원해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구민교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해상교통로는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해주는 가장 큰 무역로입니다. 주변국과 분쟁 갈등 등으로 인해서 해상교통로가 차단될 경우 대비해서 원해에서 임무형 기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력 건설이 필요하며 이는 국가 이익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네. 아세안이 최근 그 주요한 우리의 교육국으로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이 신남방 정책을 지원하는 데 해군의 역할 그리고 해양력 정말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네. 네, 맞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교역액 확대, 에너지, 교통, 수자원, 스마트 IT 등 그 경제 교류, 경제 협력에만 초점을 맞춘 신남방 정책의 외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여러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그 말씀을 나눠 보면요, 한국이 경제 문제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일부의 인식이겠지만 한국은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돈벌이 대상으로만 생각을 한다. 좀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네. 자기들이 안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안고 있는 경제 문제 외에 여러 가지 외교 문제, 뭐 그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특히 그 지리적인 여건상 남중국해에 대부분 위치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안고 있는 해양 안보 차원에서의 위협,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베트남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두 나라는 1992년에 국교 정상화 이후에 긴밀한 경제관계를 급속히 확대해 왔습니다. 놀랍게도 베트남은 단일 국가로서
중국, 미국에 이어서 3대 교역국이고요. 네. 앞으로 수년 이내에 미국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국은 베트남에게 2대 교역국이고요. 그 125개가 넘는 베트남에 투자를 하는 나라 중에서 저희가 규모가 가장 큽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양국의 경제적인 밀월 관계가 높아졌다. 따라서 양국을 잇는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안보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국 간 그 이 해양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다음 단계로 저는 양국 해군이 베트남 남부 지역입니다. 그 다낭, 캄난, 넌트락 같은 그 해군기지, 항구가 있거든요. 여기에 전략적인 거점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이미 여러 차례 이들 지역을 방문을 해서 환대를 받은 바 있고요. 예. 이 거점을 마련하는 일은 동남아시아 국가들 차원에서도 그 지정학적으로 해양 안보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나라들, 특히 미국 해군도 베트남의 해군 거점, 아시아 해군 기지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베트남도 중국 견제를 위해서 외국군 해군들의 입항을 장려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 따라서 우리 한국이 직접 갈 수도 있겠고 아니면 다른 나라와 협조를, 공조를 통해서 남중국해 평화 유지를 위한 기항지를 건설하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신남방 정책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해군력의 발전, 해양력의 발전이 함께 가야 된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해양산업, 이거 같이 좀 부흥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학자님? 예, 해양산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해양산업의 부흥은 대한민국의 국력신장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작년 2026년, 2020년 국내 총 생산은 약 1조 6,300억 달러입니다. 하나로 치면 1,837조 원 정도 되는데요. 지난 2016년에 해양수산부에서 2030년까지 이 GDP의 기여율을 해양산업의 기여율을 10%대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만은 우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줄곧 이 실질 GDP의 해양산업의 직접 기여율은 2% 중반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국가적인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이 해양 굴기, 해양 입국 이런 비전을 가지고 굉장한 투자를 지금 국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에 지지 않게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미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는 조선 산업은 해양력의 필수 요소입니다. 예. 그래서 현재 경쟁력을 유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지난 한진해운 파산에서 저희들이 겪었듯이 우리의 오늘 여러 번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 해상운송로는 대한민국의 생명줄, 핏줄입니다. 그래서 이 해운산업 역시 이 지난날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선복량의 확충, 국제선사의 경쟁력 강화, 부산, 광양 등 거점 항만의 인프라 이런 것을 향상시키고 중장기 발전 전략을 마련해서 해운 재건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겠습니다. 또한 수산업은 친환경적인 생산과 수산 자원 관리, 관리 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겠고 해외 영토도 지금 우리가 툰과 같은 데서 저희들이 영토를 확보해서 해저 자원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갈수록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희토류나 심해 해저 자원 같은 것은 국가 산업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해저 자원 개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해양 수송로의 안전한 확보. 아까 학장님께서 뭐라 했냐면 네. 대한민국 경제의 생명줄이라고 했습니다. 아, 생명줄 정말 네. 좋은 얘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해양 강국, 대양 해군을 만들어가고 있는 해군의 미래가 밝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앞으로 해군의 미래는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놨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단장님? 단장님, 미래가 정말 중요합니다. 네. 좀 자세히 좀 얘기해 주셔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군에서 최근에 발간한 해군 비전 2045가 있습니다. 해군 비전 2045에 따르면 미래 해군의 목표는 다양한 해양 안보 위협에 대응해야 되고 또 국제 평화 유지에 기여하는 해군, 이게 해군의 목표입니다. 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또 임무를 세 가지 제시하고 있는데 먼저 전력 현실 및 억제 투사를 통해 해양 우세를 달성해서 국가 안보를 책임져야 된다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국민의 해양 활동과 해상 교통로를 보호하여 국가 번영을 보장해야 된다 하는 게 두 번째 임무입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해군 외교 및 재해, 재난, 구호 지원 등을 통해 국제 평화에 기여한다 라는 세 번째 임무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아, 네. 해군 비전 2045 괜찮습니다, 이거. 네. 마음에 드십니까? 네네네. 이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일원으로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기대도 아주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 해양에서 국가 간 또 동맹 간 협력 확대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 정착은 물론이고 국제 평화 유지에도 역할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구 교수님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아시아 지역은 대부분 그 대륙 국가이기도 하면서 또 해양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네. 냉전 당시나 이제 탈냉전 초기를 보면 그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요, 그 대륙 국가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모두 다 해양 쪽으로 인식이 많이 변하고 있어요. 해양 안보 분야가 대다수의 국가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로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 해군력을 활용해서 해양에서의 협력, 국가 위상 제고를 위한 역할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방편으로 소프트 파워 그리고 하드 파워 이 둘을 결합한 스마트 파워를 우리가 추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방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편 최근 그 뭐 쿼드니, 오커스니 등등 해서 그 한반도 이원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하라는 그런 우리 동맹국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장 지금 여러 그 국내 정치적인 또 국제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여기에 나서지 못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성 이슈들 뭐 여기에는 감염병 공동 대응, 군안 구조, 인간 안보 등 이슈가 있습니다. 네. 이런 연성 이슈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꼭 경성 이슈, 하드 파워로만 국제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연성 이슈, 스마트 파워를 소프트 파워를 통한 스마트 파워의 구현을 통해서 국제사회에 얼마든지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해군이 그 도입을 지금 예정하고 있거나 또 검토하고 있는 군 병원성 또는 경항모 등을 꼭 전시 작전에만 활용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 네네. 이런 그 저희가 해군력을 바탕으로 해서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나 주변국의 어떤 재난 안전, 인간 안보 등에 얼마든지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서 또 말씀드린 것처럼 청해부대 활동이 굉장히 중요했고 저희 국제사회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기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노고에 큰 박수를 보내고 또 앞으로도 네. 더 많은 기여와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간안보 측면에서 또 해군력 강화가 같이 결합이 잘 돼서 비전통 안보 위협 그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 협력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자 이제 우리가 해양력 강화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눴습니다. 네, 끝으로요 해양력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다짐 당부 말씀 듣겠습니다. 네, 학장님 먼저 해주시죠. 네, 얼마 전에 버진 갤럭틱 블루 오리진
스페이스 X 등 그 민간 우주 여행이 성공을 함으로써 현재 우주 개발이 굉장히 핫한 이슈입니다만은 해양 산업 분야는 아직 미개척지가 많아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무궁무진한 분야입니다. 네. 원래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고 하지만 바다는 넓고도 또 깊기 때문에 이 분야에 엄청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해양력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차세대 해양인재 양성이 무엇보다도 먼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올해 2월에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에 관한 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에 따라서 7월에 2025년까지의 5개년 기본계획이 수립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에 관한 많은 정책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이 해양 국가라는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우리 국민 모두가 인식하고 자각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오늘 여러 번 얘기가 나왔지만 바다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해양 관련 산업 발전과 해양 능력 구축 등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가는 것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해군과 해병대 해양경찰이 공동으로 발간한 해양력에 기반한 번영과 평화를 위한 구상 같은 것은 굉장히 좋은 촉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들께 해양력을 인식시키고 이러한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학장님 말씀 중에 저는 그 차세대 미래 해양 인재 양성 여기 또 이게 쏠리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네, 저희가 이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한국 해군이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이제 외교적 외소 컴플렉스. 소인국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만 해도 이제 아직 그 뭐 20, 30년 전에 대한민국은 개도국이고 뭐 후진국을 막 벗어나 뭐 이런 인식이 많았는데요. 지금 선진국이잖아요. 예, 요즘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의아해 합니다. 당연히 네. 대한민국은 선진국 네. 아니냐고 하고요. 잘 삽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옛날 기억이 아직도 머릿속에 맞습니다. 좀 남아 있어서 네. 그런지 저희는 좀 아직 받아들이기 어려운데요. 특히 개도국에서 온 학생들은 당연히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입니다. 군사적으로도 저희가 군비 지출, 국방비 기준으로 볼 때도 세계 10대 강국입니다. 거기에 걸맞는 우리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도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주변 4대 강국에 이렇게 좀 위축이 되다 보니까 저희 스스로의 공간을 잘 못 찾아가고 있지 않는가, 만들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자, 이제 저희가 그런 좀 컴플렉스를 극복을 하고, 예.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해양 분야에서 저희가 목소리를 낼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소위 말해서 좀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는 여지가 많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까지는 저희가 남중국해 이슈 그러면 강 건너 불이 아니라 바다 건너 불처럼 좀 본 측면이 있어요. 그게 결코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해상교통로가 저희 생명줄이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중요한 이해 당사자입니다. 네. 이해 당사자로서 당당하게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자 그런 우리가 지금까지 조용한 해양 안보 외교를 넘어설 때 저는 해양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해양을 바라보는 인식 전환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단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적정 규모의 해양 병력을 구축하고 전방위 해양 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관리하고 있는 바다의 면적이 남한 육지 면적의 4배를 넘습니다. 네. 또 앞서 언급됐던 것처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은 더욱더 복잡해지고 있고 또 분쟁 발생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해상 교통로가 교란되거나 차단이 된다면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의 바다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해상 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한 기동함대 건설을 위해서는 적정 해양 병력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방 대비태세 및 역량을 구축해야 되겠습니다. 요즘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전 분야에 적용하고 합동성을 강화하고 또 해군, 해병대, 해양경찰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해양 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해양력 강화를 위한 전 국민적 관심과 해양력 발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역량과 노력의 결집도 필요합니다. 해양력을 결집하여 국가의 부를 지속적으로 창출시킬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국가해양력발전위원회를 설립하는 것도 그 출발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바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위치와 경제 구조임을 잊지 말고 해양력 강화를 위해 다 같이 노력해서 해양력이 국가 번영과 평화를 위한 기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양력 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요, 해양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인 재인식, 그리고 또 해양력을 건설하기 위한 해군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또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영예로운 충무공의 후예로 싸우면 이기는 해군. 미래 해양안보 환경의 변화에 대비하여 강한 해군력으로 해양국가 대한민국의 번영을 뒷받침하는 우리 해군의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포커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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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